오늘은 3일차. 날씨가 어제 안 좋아서 어제는 구경 많이 안 했고요.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날씨 볼까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독도 일출 전망대에 가는 길. 어제 먹었던 꽈배기가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여기 오시면 꽈배기 드세요. 동사가 미쳤어요. 저희 모닝이라서 너무 무서워요. 뒤로 밀릴 것 같아. 여기 사찰이 이렇게 있네. 새소리 좋다. 어딘교? 어디 가야 되는 교? 가려고 했어, 가는 거? 또 일출 전망대. 여기가 문방구야? 아니, 여기 아니야. 미안, 나 박물관 관심이 없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른 알림이를 계속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막 쉬는 거 다 정보 나온다고. 근데 노잼일 것 같아. 하지만 박물관은 패스. 진짜 내리막길 오르막길 롤러코스터급이다 진짜. 산도 좀 보여드려봐. 알았어. 와. 멋지다 멋지. 이런 풍경은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제주도랑 느낌이 달라, 그렇지? 울릉도는 울릉도만의 분위기가 있어. 웅장해. 웅장해, 맞아. 웅장하고. 좀 뭔가 약간 위압감도 느껴져. 웅장하고 이게 되게 도로가. 별로 가도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아? 엄청 다른데? 그치? 이젠 안 보였어 저렇게. 저기 바위 보여요 현주야? 바위? 카메라에 잘 안 담겨. 저기 촛대바위래. 밤에 촛대바위? 야경이 예쁜가 봐. 아닌가? 저기 아니라 저건가? 저건가? 바위가 하도 많으니까. 모르겠네. 저건 것 같아. 촛대가 더 촛대처럼 얄쌍해? 저 뒤로 산책로 있고. 해가 들어오니까 마을 분위기가 다르네. 우와, 바다 색깔이 어제랑 분위기가 다르다. 저희 지금 관음도 가는 길이고 잠깐 차 멈췄어요. 너무 풍경이 이뻐서. 와우. 근데 진짜 울릉도는 뭔가 너무 웅장하고 약간 무서워. 자연의 경이로워서 무서워. 너무 크고 넓고 깊고 그래 보여요. 울릉도는 다음에 떠오고 싶어. 왜? 좀 아쉬워. 아쉬워? 날씨 때문에? 아 그냥 또 보러 오고 싶은 것 같아. 진짜? 바기오도 그랬거든. 필리핀의 바기오도 다음에 또 한 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그럴 것 같아. 오빠가 울릉도 오자고 하길 잘했네. 그러게. 오빠 마음에 드는 섬이네. 저희는 제주도도 가고 싶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분보다는 제가 압도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갈 때 그 겨울이고 비가 오고 막 그래서 너무 우중충한 제주도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봄이나 가을에 딱 그 푸릇푸릇하고 알록달록하고 바다도 이렇게 완전 에메랄드 그 바다도 보고 싶어서 제주도는 태교 여행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청 좋아하네 오빠. 여보 근데 우리 거기 가면 이제 다 볼 거래도? 바다 반짝거리는 거 봐봐 눈부셔. 미쳤다 진짜. 우리 이거 빨리 목적지 갑시다. 거기 가면 아마 엄청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옆에다가 방지턱 해놨는데 엄청 크고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그리고 와 진짜 그거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 울릉도는 터널 끝을 조심하십시오. 방지턱이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저 그냥 쌩 밟고 지나갔다가는 머리가 천장에 닿겠어. 그치? 자동차 망가질 것 같아. 아무튼 어떤 한 몇천 원 정도 돈을 내고 어딘가로 가야 돼. 여기서? 뭔가 다리를 건넜던 것 같아. 다리가 있어? 그렇던 것 같아. 목적지가 왔다던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여기를 가야 돼.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우와 파도 우와 대박이야. 파도가 왜 이렇게 커? 몰라 미쳤는데. 아 진짜 여기 무서운데?
와, 엄청 크다, 파도가. 우와.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 있는 차들 다 밀려들. 아, 빠지겠어? 그러게. 우와. 아까 운전한테 미쳤어 할 때 파도가 매우 강렬했어. 진짜? 좀 거대한 거 오는 거 같지 않아? 몰라, 아까 진짜 거대했던 거 같아. 오! 오는 거 같아. 거대한 거 오는 거 같아. 와, 무서워! 아니야? 와. 이런 바다가 있다냐. 가볼까? 어. 와, 저. 잠깐만, 한 번만 더 기다려. 오늘도 미쳤어. 여기 해양생물 뭐 살지 진짜 궁금하다. 어? 봐. 네. 풍경이 완전 달라. 어디야? 봐봐봐. 날씨가 완전 달라, 어제랑. 와, 짱이다. 미쳤는데? 저 파도. 저 파도. 저 파도 분수처럼. 와, 진짜. 우와! 오, 여기 미스트가 장난 아니야, 봐도. 우와! 미스트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미스트 장난 아니야, 진짜. 오! 오, 촉촉해. 피부 촉촉해. 와. 우와. 오! 이거 맥혀서 맞나요? 안녕하세요. 성인 두 명이에요. 오늘 좀 추운데. 여러분, 날이 어때요? 네. 바람도 불어요. 네. 바람 좀 불어. 조심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7,000원. 네, 7,000원. 감사합니다. 명당 4,000원. 명당 4,000원. 지정된 산책도 왜 가지 말래? 그래야 될까? 엘리베이터로 7층. 잘못하면 진짜로 미끄러져가지고 죽을. 진짜 죽어, 죽어. 여기는 진짜 죽어요. 뼈도 못 추려. 그치? 그냥 죽을 것 같아. 진짜 여기는 누가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아. 파도가 너무 세서. 죽어 있어. 진짜 조심해야 돼, 울릉도. 파도 소리 미쳤다. 그니까. 오, 울릉도는 진짜 경이로운 섬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맥혀서랑 막 그런 관람하는 장소 같지가 않나. 그러네, 약간 분위기가. 뭔가 살짝 낡은 사무실 같은 느낌. 아, 낡은 사무실이라고는 뭔가 폐건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네. 엘리베이터 탈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우와, 풍경 지겼어. 근데 저기 가면 아마 더 멋있을걸? 근데 이런 동네인 줄 모르고 오고 싶다는 거잖아. 오! 아름다워. 바다 아름다워. 여름에 딱 이런 데 그늘진 곳에 앉아가지고. 그러게. 울멍이라고. 우와! 울멍이라 그래? 울멍 때리기? 어. 풍경 완전 미쳤어요. 이게 울릉도지. 울릉도 진짜 날씨 무조건 좋은 날에 와야 된다. 우와!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하나만 찍자. 또? 좀 해 들어오는 방향으로 찍자. 오, 너무 예쁘다. 짱! 와. 오늘 집 보러 가면 열일 해야겠네. 그렇지. 빨리 해서 오늘. 그렇지. 아, 너무 아름답다, 여기. 저 다리 건널 수 있나? 무섭게 생겼네. 그러게. 녹슬어. 저기 사람들 간다. 이게 그거네, 완전. 운동 여행이네. 그렇지. 다이어트 여행. 우와! 여기서 보는 풍경도 아름다워. 여기 에메랄드, 완전 에메랄드. 가입시다. 고양이다. 산 타는 고양이.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근데 여기 살짝 낡아가지고 살짝 삐걱삐걱거리거든요. 좀 무서워. 소리가 들리네. 오, 뭔가 나사 풀리는 소리 같아서 진짜 너무 무서운데. 엄마!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오, 무서워. 여기가 이렇게... 어디라고요? 여기가 관음도. 뭐 하는 곳이에요? 몰라. 저의 여행의 특징. 뭐 역사적인 거, 여기 특징 같은 거 잘 안 봐요. 그냥 자연이 아름다우면 오케이. 그냥 가. 제가 360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촤. 오, 저기 밑엔 파도.
이 계단을 올라가면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섬이래? 문화 자산이래. 세 번째로 큰 섬이래. 울릉도에서? 울릉도 고속도서 중. 그리고 원시 그대로의 자연 생태를 느낄 수 있대. 그래서 해양 생물이랑 다양한 그런 게 있어서 수중의 아름다움이 좋대. 구독자 인터뷰 한번 보여드려. 그럴까? 읽어보실 분도 있고. 읽어보실 분도 읽어보세요. 자, 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봄이라서 뭔가 이렇게 조금 초록초록한 그런 것도 있네. 제가 영상 찍고 있으면 오빠는 저렇게 미리 가 있어요. 동백꽃이 아직 펴있네. 예쁘다. 여기 포토존으로 해야 되겠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안내판이 있는데 저게 주상절리인가 봐요. 오빠는 또 저렇게 먼저 가고 있어요. 아, 나 좀 찍어줘지. 와, 허벅지 너무 아파. 생각보다 좀 오르막길이 가파르고 기네요. 지금 스쿼트를 한 50개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오는 빛이 아름다워요. 여긴 그늘이라서 아직 동백이 많이 펴있네요. 와, 예쁘다. 난 울릉도가 이런 느낌인 줄 몰랐거든? 몰랐지, 나도. 근데 와보니까 해외에서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관광객들이 오면은 진짜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뭔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 곳이라서 여행지 소개할 때 울릉도를 꼭 소개해보세요. 산책로도 있네. 여기 엄청 고요하네. 길이 두 개라서 일단은 계단 없는 길로 와봤는데. 그 계단이 두 개. 그러게. 근데 만나는 길인지 다른 데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행이네. 이런 맛에 꽃 다는 거야. 와, 여긴 또 뭐가 나올까? 울릉도 오길 잘했다는 말만 몇 번째고? 몇 번 안 했는데. 엄청 많이 했거든. 와, 미쳤다, 지렸다, 여기 짱이다. 어쩌고저쩌고, 엄청 좋네, 엄청 좋다. 어쩌고저쩌고. 새순도다, 새순. 이거 두릅은 아니겠지?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두릅, 산두릅. 이 초장 찍어 먹는 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풍경이 아주 좋아. 전망대 1에서 보는 풍경. 이렇게 드넓은 바다. 여기는 전망대 1입니다. 여행하면 좋은 점. 모르는 사람이랑 어색하지 않게 말 걸 수 있다. 쑥이다, 쑥!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쑥. 이 쑥 맞겠지? 와, 쑥 엄청 천지 삐까리네. 와, 여기 엄청 많다. 쑥떡을 한 10kg 내먹었다. 와, 봐봐요. 날씨 좋아요. 봐봐요. 여기 서 있으면 뭐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다 하겠네. 그런게. 여보, 이 틈을 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웃으소. 전화 온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여기를 갔다가 살짝 여기로 온 상태고. 어디로 할까? 지금 전망대가 두 개가 남았거든요? 일단 보는 대로 보지 뭐. 근데 이 전망대마다 볼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지금 풍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저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려고요. 울릉도의 소리. 도시 살면 새소리 듣기 어려운데. 프로프로 도달한 게 천국 같아. 여기는 파도 소리가 엄청 커요. 저기서 사진 찍을 거예요.
너는 갈매기니? 저기 뭔가가 있어요. 저거 뭘까? 바다 위에 저게 뭐지? 뭐지 저게? 까꾸! 카메라만 들이밀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중생활. 방심했다. 딴 생각하고 있었어. 방심했지? 응. 거절당했습니다. 힝! 아이, 카메라 탔어. 남사스럽게. 안 되지. 경상도 사람이에요? 네. 나도. 나도 어이. 경상도 사람. 멀리서 찍는 게 좋아. 아이소도 찍어. 괜찮아. 또 몰래 도전하면 되지. 와, 여기서 찍고 싶다. 오빠, 나 부탁 있어. 어때? 어때? 잘 나와? 오! 절벽. 이 남자는 한 10년쯤 뒤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사진 안 찍은 게 후회된다. 그때 많이 찍을 걸. 그럼 옆에서 제가 그러게 내가 많이 찍으라 했지. 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관음도 한줄평 다리 후덜덜. 여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곳. 너무 예뻐요. 그리고 무조건 현장에 와서 이 파도랑 360도 전망을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 사진으로 절대 느낄 수 없는 아주아주 아주 자극적이고 강렬한 섬입니다. 여기는 한줄평이라면서요. 아, 무슨 노출평이야. 아, 그러네.